영동군 황감면에 있는 반야산은 신라시대 때 창건된 천연고찰로 사찰 규모는 크지 않지만 관광객들이 많이 찾는 잘 알려진 사찰입니다. 보물 제1371호로 지정된 반야사 3층 석탑이 있고 나이가 500살은 좋게 되었을 것 같은 배록나무는 사진의 호가들을 불러 모으고 있습니다. 무엇보다도 요사체 뒤편으로 보이는 커다란 호랑이 형상은 이 절이 범상치 않은 곳임을 말해주고 있습니다. 부처님의 사리를 모셨다는 3층 석탑은 신라말 고려 초 양식을 띈 석탑으로 보물 1371호로 지정된 문화재입니다. 지대석 위에 1층 기단을 세우고 그 위에 3층의 탑신을 올린 석탑으로 높이는 대략 3m 남짓되어 보입니다. 조선시대 건국 당시 무학대사가 지팡이를 땅에 꽂아두었는데 이 지팡이가 둘로 쪼개지면서 두구루의 배록나무가 되었다는 전설이 있는 극락전 앞 배록나무는 전국의 사진작가들을 불러 모으고 있습니다. 대웅전 안에는 석가열의 좌상을 중심으로 왼쪽에는 문수보살상이 오른쪽에는 보현보살상이 봉안되어 있는데 모두 경주의 옥석으로 제작한 후 도금을 한 것이라고 합니다. 이 밖에도 반야사에는 100m 까마득한 망경대 절벽 위에 문수전이 있고 문수동자의 말을 듣고 세조대왕이 목욕을 하여 피부병이 나았다는 영천 그리고 멋진 범종각 등 볼거리가 많은 사찰입니다. 봄에는 푸르른 녹음이 싱그럽고 여름에는 배록나무가 아름다우며 가을이면 단풍이 들어 운치 있는 곳 호랑이 형상이 있어서 신비로운 데다 최근에는 템플스테이를 잘하기로 소문이 나면서 연중 탐방객들의 발길이 끊이지 않는 곳 이곳은 백화산 반야사입니다.